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호접란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연중 행사처럼 찍는 호접란 영상이 있죠. 바로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올해가 벌써 이제 2022년이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호접란 꽃대가 올라왔거나 좀 빠른 분들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 말고 겨울 관리와 이제 꽃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호접란 꽃을 어떻게 피우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 근데 그것조차 보기 조금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조금 큰 자막으로 호접란 꽃을 피우는 조건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접란 겨울 관리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는 중이라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미리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거실로 제 모든 호접란을 다 데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26화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한 화분에 2개 이상 심어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는 더 많겠죠. 그래서 제 호접란 영상들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거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요 꽃대들이 이제 꽃이 다 만개를 하면 한두 달 정도 뒤에 진짜 하나씩 이제 투어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 애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관리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접란을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호접란을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원종 호접란, 그러니까 야생 상태에 있는 호접란도 있고, 이렇게 화원에서 파는 이렇게 큰 꽃이 피는 이런 호접란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에 꽃이 피는 호접란들은 되게 아마빌리스라고 해서 요거예요. 요것도 이제 원종의 호접란인데요. 향기가 없고 이파리가 두텁고 꽃대가 길게 나와서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크게 피우는 요런 이제 호접란을 말하는데요. 화원에서 파는 애들은 거의 다이 아마빌리스에 피가 들어간 교배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기도 하고 입장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온 처리를 통해서 꽃눈이 분화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이 바로 요 애들의 이제 한정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종 호접란들은 뭐냐? 얘네들은 이제 보통 동남아에서 온 애들이에요. 물론 몇몇은 중국 쪽에서 넘어온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냥 자연에서 자기가 피고 싶을 때 피기 때문에 여름에 피는 애들도 있고, 약간 연중 이렇게 피는 애들도 있어요. 온도만 맞으면 저런 애들도 있고, 요런 애들은 이제 저온 처리보다는 햇빛을 많이 보고 이제 좀 따뜻하게만 관리해 주시면 꽃을 피우니까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원에서 파는 이 아마빌리스 교배종 같은 경우에는 꽃대를 많이 올렸을 거예요. 꽃대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벌써 좀 빠른 애들은 이렇게 꽃까지 피우고 있는데요. 관리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로 데려왔지만 원래는 저기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고 있어요. 베란다 창가에서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베란다가 춥다면 실내로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실내로 들이셔서 최저 온도가 그래도 한 15도 정도 이상 될수 있게, 이게 꽃눈 분화가 이제 18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보다 좀 낮은 15도까지는 견디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냉해를 입으니까요. 차라리 좀 따뜻한 곳에 창가에서 이제 기르시면 꽃대가 계속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가 나왔을 때는 이 방향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어요. 얘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벌써 2년도 더 전에 이제 호접란을 이 분갈이 없이 이렇게 포트째로 키우는 고 A입니다. 걔도 이렇게 매년 꽃을 피워줘요. 제가 좀 리얼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나온 꽃대도 이렇게 잘라주지 않았는데요. 요건 영상 뒤에 꽃대 정리편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호접란 꽃대가 올라옵니다. 물론 화원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이런 호접란들 꽃 핀 거를 추라할 때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올곧게 이렇게 꽃대를 정리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집에서는 저는 그걸 안 해요.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딱 얘네들을 세워서 일자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얘를 그대로 그냥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그냥 두고 키우는 편입니다. 근데 얘가 약간 햇빛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키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금 강박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호접란 잎이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얘를 좀 이파리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햇빛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둔다고 해서 얘가 이쁘게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호접란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자라는 게 이 본인들의 특성이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항상 햇빛이 여기 있다면 창가에 이런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네들의 약간 진화의 산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잎 여기 사이에 물이 고였을 때 새순이 썩는 경우가 아주 가끔 일어나요. 물론 이게 뭐 햇빛을 많이 보고 이래야 생기는 거지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여기에 고여있는 물을 이렇게 닦아주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우는 대로 그냥 한 방향으로 두면 얘가 이쪽으로 약간 쓰러지는 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물이 고여도 지가 또르륵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아 얘 습성이다 하고 그대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대도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자라니까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 꽃대들이 막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 꽃이 서로 막 제각각의 방향으로 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빛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두고 키우시면 좋습니다. 겨울이지만 이제 얘네들을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은 이제는 많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을 때 물을 조금 적게 주시면은 얘네가 꽃이 이 피우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호접란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꽃이 핀 그런 호접란을 사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이렇게 꽃이 피다가 요 끝에 봉우리까지 다 폈으면 좋겠는데 끝에는 다 말라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물 부족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얘네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던 환경이랑 너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농장에서 있을 때는 습도도 높고 약간 이렇게 바람도 잘 불어져서 이렇게 좀 약간 선선한 그런 걸 유지해줬다면 집은 이제 겨울에 난방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조금 습기도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가 조금 말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창가 쪽에 붙여놓으면은 온도도 조금 낮아지고 이제 웃풍이 조금 있다면 습도도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꽃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고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호접란이 처음에 농장에서 올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렇게 수태를 이용해서 비닐봇에다 담겨져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제 너무 자주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만져봤을 때 파스락파스락 얘는 아직 다 안 말랐는데요.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약간 이제 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날 때 흠뻑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원래 화분에 물을 며칠에 한번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포트째로 키우는 호접란을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줄 정도로 이 수태에 물이 잘 안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가 마르는 거를 확인하고 그때그때마다 물을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도 물을 가지고 있고 뿌리도 오동통해서 이 안에다가 물을 조금 저장해 놓기 때문에 조금 건조해도 강하긴 하지만 제때 물만 잘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이게 말에 앞뒤가 안 맞죠. 물을 충분히 자주 주라고 했으면서
또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꽃대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풍부한 물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주면 과습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키워보시면 저절로 아실 텐데요. 요 수태가 마르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이제 듬뿍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하시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수태가 더 키우기가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크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이소에서만 파는 재료로만 이제 분갈이를 해서 지금 5년째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왔고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다 탈출해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호접나는 분갈이를 안 해줘도 이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잘 크니까요. 이렇게 바크랑 이런 하이드로볼 같은 걸 이용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호접나는 많이 키워보신 분들만 도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재가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수태에 비해서 조금 힘들어요. 얘는 색깔이 변하고 파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겉으로 봐선 말라 보여도 안에는 조금 촉촉하게 젖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한번 헤집어 보시고 저 안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크가 말랐다 싶으면 흠뻑 주셔야 돼요. 제 경험상 이렇게 바크에서 키우는 애들은 수태에 있는 애들보다 거의 두 배로 물이 빨리 마르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접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정말 상위 이제 2등 정도 되는 질문이 바로 비료예요. 호접란 비료는 어떤 걸 줘야 되고 얼마나 자주 줘야 되는지인데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비료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제가 조금 바쁘기도 했고 좀 실험 삼아서 한번 비료를 없이도 한번 키워봤어요. 제가 호접란 비료로 추천드린 것들 중에는 마감프케이라는 그런 하얀색 알비료가 있고요. 액체 비료도 많이 주는 편인데요. 작년에 한번 그걸 끊고 해봤는데도 꽃 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파리들도 다 크게 초록색으로 잘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일반 관엽식물들은 진짜 1년에 잎이 몇 개씩 나오는데 반해서 얘는 뭐 한 두 개 정도만 나오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잘 줘도 이제 되지만 이렇게 꽃을 좀 많이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을 때 비료를 조금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 결실기용 이런 비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NPK 비율 중에 요 N, 질소가 조금 많이 적잖아요. 요런 거를 주시면은 꽃을 피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요런 이제 비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꽃을 정말 크고 많이 이렇게 피워내는데요. 가정에서는 굳이 비료 안 주셔도 애들만 건강하게 잘 키워내신다면 한 20개 정도까지는 피우니까 그렇게 비료에 너무 욕심은 안 내셔도 돼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호접란 꽃이 한 두세 번까지 피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호접란 꽃이 이제 피고 나서 꽃이 진 다음에 꽃대를 이제 잘라줄 때 이렇게 아래에서 한 마디 정도 좀 많게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놓으면은 여기서 또 꽃대가 올라와서 두 번을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작년 꽃대들 다 안 잘라주고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두 번 꽃을 피우면은 뭐 눈은 즐겁긴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호접란 꽃대가 이렇게 마르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밑둥부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한 1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꽃대 정리를 해줘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상 끝나고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의 겨울 관리와 꽃대 관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아니면 조금 근황을 보여드리고 싶은 애들 몇몇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호접란은 바로 이 실러리아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이제 양재동 꽃시장 그 나동에 가시면은 섹션 플라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한 실러리아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종이지만 얘도 약간 아마빌리스처럼 저온을 받아서 꽃눈 분할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호피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고 저 뒤에도 제가 나중에 부작으로 해 있는 거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쟤는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폈을 때 복불복
꽃에 향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당첨이 돼서 정말 향기로운 풍선껌 향이 나는 그런 거를 분양을 받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꽃대가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이번 이제 11월에 올라오기 시작한 꽃대였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덕테크 촬영을 하면서 이제 베란다 정리하다가 이걸 뿜질러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했는데 이렇게 밑에 마디가 하나가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새 꽃대가 아주 귀엽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한 두 송이나 피워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현상인 것 같아요. 꽃대를 마디만 놓고 한두 개 남겨놓고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또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로만 가지고 분갈이 없이 5년째 키워오는 이제 호접란인데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많이들 되게 궁금해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호접란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번식을 시켜본 그 호접란인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꽃이 폈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렇게 쌍대를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작은 잎으로 시작해서 잎이 세 장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줬어요. 이제는 점점 등치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수태로 키우는데 이런 이끼 같은 거, 자연 이끼가 이렇게 많이 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이 안에까지 잘 내려 있어서 이 밑으로 막 탈출하기도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날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고사리 같은 애가 이 밑둥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냥 제거하지 않고 같이 한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에는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꽃대를 이제 영상 끝나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포트째로 한 3년째 키우고 있는 요 호접란입니다. 지금 이파리가 그때 사왔을 때랑 똑같아요. 하나도 하엽이 지지 않고 그대로 이파리가 달려있고 저희 집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장째 새로운 이파리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데요. 꽃대에서 곁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품종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화성을 가진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품종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왜 우리 집 호접란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나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품종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촉촉해요. 아직도. 그래서 얘가 마르면 물을 주는데 제가 다른 애들은 약간 좀 설렁설렁하게 심었어요. 그래서 수태가 좀 빨리 마르는 편인데 이렇게 농장에서 온 애들은 약간 빡빡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 마름 속도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이제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포트 안에 처음에는 뿌리들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꽃이 지고 나서는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데려오셨을 때 분갈이가 좀 무서우신 분들은 한 2, 3년까지는 그대로 키우셔도 되니까 요대로 해서 뭐 예쁜 이런 화분 같은 데다 이렇게 얹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 블로그를 몇 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 요건 이제 아픈 호접란 살려서 키운 그 삼형제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친구가 키우던 게 이제 과습이 와서 죽어가는 거를 제가 살렸는데 한국에 이제 올 때 너무 얘를 정이 들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검역을 다 받고 왔는데요. 지금은 그때 당시랑 좀 검역 같은 게 좀 강화가 되고 해서 조금 어려워요. 막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들어와서 검역소에다가 이거 병이 있는지 해충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쉽게 왔었는데요. 요즘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려온 애들을 자리가 없어서 세 개를 합식을 해줬는데요. 매년 이렇게 다 함께 꽃을 피웁니다. 올해는 이 하얀 색깔이 좀 먼저 피웠고 이건 조금 크기가 큰 분홍 색깔 꽃이고 이건 노랑색 꽃인데요. 얘네들은 조금 늦게 피워줄 것 같습니다. 얘도 작년에 나온 꽃대를 아직 정리를 못 해줬는데 얘도 한번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갈이를 안 해준 지 5년이 됐어요. 이렇게 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고 이렇게 바깥으로 막 삐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이제 물 줄 때마다 물을 흡수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습으로부터 안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접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랜 시간 분갈이를 안 하고 키워도 오히려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보이네시스. 요거 이제 이원난농원 출신인데요. 이원난농원에서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이제 동호회 누나가 요거를 선물해줘서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꽃이 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도 재작년에 이제 섹션 플라워에서 데려온 얘는 스페시오사입니다. 이렇게 매번 꽃이 필 때마다 잎에 꽃잎에 무늬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얘도 꽃을 많이 피워줄 건데 매번 꽃이 필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서 너무 신기한 그런 호접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사왔을 때그 비닐 포트만 벗기고 이렇게 토분에다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빠져나와가지고 토분을 이렇게 휘감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뿌리가 역을 다 뒤덮을 때까지 그대로 키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호접란 잎이 이렇게 노래졌을 때 이거를 잘라줘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대로 놔두면 언젠간 이렇게 지가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가 말라서 떨어지면은 아주 뭐 이런 자국 같은 거 없이 잘 떨어지니까요.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괜히 자르다가 뭐 감염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기다리셨다가 그냥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제 수경재배로 얘도 한 거의 4년 동안 이 유리병에서 살고 있는데요. 관리를 좀 너무 못해줘서 미안한 그런 호접란입니다. 이렇게 축심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만큼 나이백이라는 소리인데요. 얘가 이제 너무 키가 커지다 보니까 이 밑에는 이제 뿌리가 다 상했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는 애들도 꽃대를 잘 올려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파리가 좀 작아져가지고 올해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좀 특별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흙에서 호접란 키우기 요거 도전해 보고 있잖아요.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제가 원예용 상토에다 산야초 넣어서 관엽식물 심듯이 이렇게 심어준 건데요. 똑같이 이 겉흙이 마르면 흠뻑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뿌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이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잎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쭉 길게 자라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따라해보지 마시고, 물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흙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조금 더 근황을 살펴보고 한 1년 정도 키워보고 잘 크면 여러분들께 또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피무늬 실러리아나 얘는 벌써 한 6년 정도 키운 건데요.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벌써 제때 꽃대가 잘 자라나와가지고 곧 꽃을 피워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풍선껌 향이 나는 애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독일에서 데리고 온 초미니 호접란인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초미니 호접란이 보이긴 하는데 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정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왔고 이 밑에는 좀 늦어요. 얘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호접란들을 제가 이렇게 합식으로 부작을 해서 키우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안에 있는 재 하나로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호접란을 많이 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에 붙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잎이 너무 많다 보니까 꽃대가 여기도 이렇게 새로 올라왔는데 잘안 보여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쑥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엄청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굴피에다가 막 수태를 덧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새 뿌리들이 다 자라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좀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조금 수태에서 촉촉한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뿌리가 노출되고 나서 이게 농원이면 이제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는 약간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뿌리가 좀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새로 나오는 뿌리부터는 이렇게 오동통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이렇게 부작으로 한번 키워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건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물을 정말 자주 줘야 돼요. 거의 매일 줘야 되다시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물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조금 상태가 많이는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뿌리가 많이 나오고 하면 좀 건조해도 잘 견디니까 한번 계속 더 도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접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호접란은 또 꽃이 만개를 하면은 그때 이제 개별 투어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호접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